안녕하십니까. 예, 미래 프롬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도 AI 종합지 AI넷에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농경시대 들어봤죠? 그 다음에 산업시대가 왔어요. 그리고 정보화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정보화 시대가 끝나고 어떤 시대가 오느냐? 이것은 지금 인텔리전트 시대가 왔다. 지능 시대가 왔다. 지금 이렇게 지금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텔리전트 시대에 특히 다보스 포럼에서 인텔리전트 시대를 지능 시대라고 하고 이 지능 시대는 저희는 주로 뭐 AI 시대라고 합니다. AI 시대에 지능이 전부 그죠. 이제 AI가 모든 지능을 관리하고 관장하고 컨트롤하고 막 이런 시대가 온 거예요. 지능 시대 협력을 통한 인류의 새로운 도약이 다가온다. 인공지능 가장 큰 산업이죠. 두 번째 양자 컴퓨팅 산업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블록체인 등 첨단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여서 이제 인류는 지능 시대에 다가왔다. 지능 시대에 이제 문을 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의 진보를 넘어서 사회, 경제, 문화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인공지능이 나와가지고 이제 뭐 없어진 일자리가 수두룩해요. 그죠? 양자 컴퓨팅이 나오면 현존 지금 가지고 있는 컴퓨터들 다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지금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는데, 세계 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에서 이러한 변화를 지능 시대라고 이야기를 이제 시대의 이름을 바꿨어요. 농경 시대, 산업 시대, 정보화 시대, 그다음에는 지능 시대 이렇게 갑니다. 지능 시대를 저희는 AI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지능 시대 도래와 그 의미, 지능 시대는 인공지능의 인간의 능력이 그죠. 인공지능이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고 이미 2029년이 되면 지금 현재는요, 원 마우스 브레인이에요. 우리 그 인공지능은 쥐의 뇌만큼 똑똑한데 2029년이 되면은 원 휴먼 브레인. 한 사람의 인간의 뇌하고 똑같아지는 게 2029년. 그 다음에 2045년이 되면은 all human beings. 모든 인간의 all human brains, 예, 이 모든 인간이니까 80억, 90억 명의 뇌를 다 합쳐놓은 것보다 더 똑똑해지는 게 인공지능이 더 똑똑해져요. 2045년입니다. 이렇게 시대가 변화한다. 이렇게 되면은 뭐가 변하겠어요? 산업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인공지능으로 의료도 변하고 농업도 변하고 제조업도 변하고 그죠? 뭐 굉장해요. 생활 방식도 변합니다. 뭐 스마트시티에서 뭐눈 한번 깜짝하면 이게 되고 저거 되고 그다음에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에서는 오랫동안 돌아다니는데 로봇 택시에서 자율 그죠? 자율차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요. 자율차 같은 것들이 이미 한국에서도 돌아다니고 강남에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메타버스 시대에 새로운 기술이 등장해서 우리의 삶은 더욱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변하고요. 사회 구조도 변하죠. 일자리가 많이 변합니다. 디지털 불평등이 그러니까 디지털 좀 아는 사람들은 인공지능을 좀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앞서가 있고 인공지능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주 뒤처져요. 그래서 불평등이 심화된다. 환경 문제도 AI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에너지 소비 증가가 있고요. 에너지를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는 또 환경 문제가 있고요. 뭐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 시대 이후는 바로 지능 시대다 또는 AI 시대, AGI 시대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능 시대의 성공적인 도약을 위해서 우리는 또 과제도 있어요. 뭐 세상이 좋아지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과제. 아, 이거 해결해야 되죠. 윤리적인 기술 개발. 윤리적으로 기술을 개발해야지 뭐 그냥 무작정 무대포로 개발하면 안 되고요. 사회적인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사회 안전망을 구축을 미리 해놔야 되고요. 환경 보호도 해야 됩니다. 에너지를 많이 생산해야 되니까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놔야 되고
글로벌 협력이 강화되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지능시대, AI 시대가 되면은 국가의 경계가 모호해져요. 뭐 한국, 북한 뭐 이런 이 개념이 별로 없어요. 전부 AI로 가르치고 전부 AI로 통하고 전부 AI로 시작하면은 전 세계 2050년이 되면 통합 유나이티드 월드 통합 세계가 온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능시대는 인류에게 도약의 기회이자 위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술 개발과 함께 사회적인 환경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인공지능이 나오고 양자 컴퓨팅이 나오고 블록체인이 나오면서 세상을 확 뒤집어 놨다. 그죠? 그리고 AI가 모든 분야에 이제 들어와서 농업에도 AI가 들어가고 주로 진단 분야에서 의사 우리가 의사 만들면 끝났다 생각하는데 의사들도 일자리가 많이 사라집니다. 진단 의료 쪽에서 특히 진단 방사선 뭐 여러 군데에는 지금 AI가 될 거예요. 그리고 약물 개발하는 거 그죠? 드럭 디스커버리 약물 발견 개발하는 데 이런 데도 전부 다 AI가 다 하고 있습니다. 인텔리전 시대에 우리의 생활 방식이 바꿔지는데 교통 흐름도 AI가 다 하기 때문에 이제 교통 혼잡이 줄어들 거예요. 왜냐면 AI가 다 보고 이쪽으로 많이 이쪽으로 돌리는 거죠. 차를 이쪽이 또 얼빈하니까 이쪽으로 돌리고 뭐 이렇게 스마트시티 해서 탄소 배출도 줄이고 삶의 질도 개선하고 사람들이 일하고 교류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회적인 상호작용도 AI가 더 쉽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지능시대에는 특히 협업을 해야 된다, 우리가. 지능시대가 즉 AI 시대죠. AI는 뭐 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전부 AI 쓰고 있는 게 ChatGPT, 미국에서 개발한 거다 쓰고 있잖아요. 그죠? 뭐 미국에서 쓰고 있는 거 우리나라에서 또 ChatGPT 또 새로 만들려고 하면은 너무 힘드니까 AI가 전 세계를 통합시켜 버린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변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보스에서 열리는 경제 세계 경제 포럼 연차 회의 중에서 지능형 시대에다고 이제 선언을 한그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지능시대는 어떤 것인가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볼게요. 지능시대는 우선 물리적인 디지털, 그죠? 생물학적인 현실이 모든 것이 융합한다. 이런 거고, 산업과 전 사회 전반적인 게 근본적으로 변할 것이다. 그 인간의 잠재력도 그리고 전 세계가 협력해야 할 것이다. 그죠?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능시대라는 뜻은 AI 시대다. AI는 교육도 똑같아지고, 그죠? 사람들이 전부 챗GPT로 답을 받고, 챗GPT에다 물어보고, 챗GPT에다가 나좀 코딩 좀 가르쳐줘, 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기능시대라는 것은, AI 시대라는 것은 정말 많은 사회 변화, 일자리도 변화시키고, 물리적으로도 막 세상이 변해요. 생물학적으로도 변하고, 이런 변화. 의료에도 많은 AI가 들어가고, 농업에 AI 들어가고, 제조업에 AI 들어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자, 이제, 정보화 시대 다음에는 지능 시대다. 즉, AI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박영숙의 미래TV, 여기까지,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